자기소개해 주시죠. 예, 저희 예수의 박종현 신부고요. 우연히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끼어들게 됐는데 자신이 없습니다.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은 좀 다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냥 김상우 신부. 그나마 그 중에서 마음이 제일 편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. 반갑습니다. 어색해.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. 막내 신부입니다. 신부님 선배 신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우리 신부님들끼리의 어떤 형제적 형제 사제들끼리 나누는 어떤 케미, 화합, 신교를 우리 신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또 궁금한 것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저는 김정환 신부입니다. 제일 웃겨요. 제 코드에 잘 맞아요. 분장실에서 되게 어색한데 아마 분장 처음 한 것 같습니다. 느낌 좋은데요. 김정환 프란시스코 신부입니다. 지금 교구 생명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우울하고 또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글도 쓰고 사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. 세 분 중에서요. 사실 기대하는 신부가 없습니다. 근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최강의 신부님 분위기가 제가 기대할 만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거는 그냥 기대일 뿐이죠. 정민수님, 예, 가톨릭 청년 홍사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최강의 마태오 신부입니다.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그리고 있는 마음 그대로 그냥 열린 그대로 저희 함께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해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프로그램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. 기쁘게 나누고 신나고